자, 오늘은 먼저 이곳을 한번 떠나볼까 네. 하는데요. 2013년도 이제 7월이 됐습니다. 이제 네, 반좀 하반기가 지났다는 됐죠. 얘기인데, 네. 새해 계획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사실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에 빽빽히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다이어트, 공부, 연애 뭐다 세웠는데 지금 네. 네. 지금 저는 오늘이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네, 마찬가지예요. 못하고 네. 맞아요. 있다는 얘기를 참 길게 얘기하시네요. 네. 새해가 시작될 때 네. 올한해 계획 세운 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룬 것도 없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정말 빨리 가죠. 자, 이곳에 가시면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정동진으로 함께 가보시죠. 매년 1월 1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 소망도 빌고 모래시계는 다시 1년을 채워가는 곳. 바로 정동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동진에서 시간 여행 떠나보실까요? 정동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밀레니엄 모래시계. 시간을 담은 모래알이 소리 없이 켜켜이 쌓이고 있는데 모래시계와 더불어 정동진을 시간의 도시로 만들어줄 또 하나의 시계가 들어섰다. 푸른 바다의 물빛을 꼭 닮은 대형 해시계가 바로 그것. 정동진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해시계. 지금 시간을 한번 볼까요? 9시, 10시, 11시. 그림자가 11시를 지금 지나고 있네요. 옛날에 어떻게 시간을 알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동진 박물관과 함께 또 하나의 명소가 되고 있는 해시계. 그림자를 이용하는 해시계에는 정교하고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 해시계는 정말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화살은 항상 북극성을 향하고 있고 지구 자전축하고 나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그 그림자가 떨어지는 것 시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적도 라인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약간만 빗나가도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밀한 시계로서 적도형 해시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좋은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8760시간 후, 1년 뒤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일까? 해시계는 시간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지금 화살의 각도는 이 정동진 지역의 위도하고 똑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살이 맞닿는 저 자리는 늘 변치 않는 약속의 자리로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약속을 하고 뭐 10년 후에 우리 같이 만나자라든가 이런 약속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고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여기는 역도 아닌데 웬 증기기관차가 있나 하셨죠? 이곳이 바로 정동진 박물관입니다. 시계의 역사와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를 따라와 보시죠. 정동진 박물관은 7칸의 객차로 만들어진 시간 테마 박물관. 기차를 타는 기분으로 길게 이어진 길을 따라 걸으면서 다양한 시계와 그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시계의 발달사 등을 배울 수가 있다. 작품으로서의 시계를 만날 수 있는 곳. 사람의 일생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7명의 사람이 시계 속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열심히 시계를 움직이거나 반대로 톱니바퀴에 의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건 우리 인생사를 담고 있는 것. 시계를 다양한 시계들을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박물관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이곳 정동진이라는 해돋이 명소에서 시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간. 우리 사람들한테 시간은 무엇이고 또 무슨 의미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하고 싶어요. 젊어지는 보고 있으면 시계. 젊어지는 시계.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의무에서 벗어난 시계 바늘은 저마다 다양한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 예쁜 모래시계가 지금 깨져 있거든요. 어떡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주워 담고 싶은데.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는 소중한 시간에 대해 새삼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시간과 삶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담겨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 시계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다. 여기서 참 다양한 시계들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시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 와서 정말 다양한 시계를 봐서 좀 놀랐어요. 네, 아까 보니까 쭉 설명도 들으시던데 설명 들으시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걸 보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다양한 종류의 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아서 앞으로 시간을 좀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시계 태엽의 원리를 이용한 작품 시계는 실용성을 넘어 아름다운 예술 작품, 고풍스러운 가구가 되기도 한다. 야, 예술품인데요, 이거. 네. 나무로 만들어진 이 시계는 마치 놀이기구를 보는 듯한데 공의 무게와 속도를 고려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는 시간을 감상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 시계는 우리가 보통 아는 시계와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요. 나무 볼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보고 현재 시간을 알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시계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일정한 움직임 때문인지 그냥 모든 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시계는 미국 국립 요양원에서 치매 치료용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시계입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순간에 멈춰버린 회중시계도 전시되고 있다. 금으로 만들어져 아직까지 녹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역사적 사건을 간직한 채로 멈춰있기 때문에 가장 값진 시계가 됐다. 시계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건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아닐까? 1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신문 한 꼭지를 보기에도 모자라는 시간. 노래 한 곡을 다 듣지도 못하고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수도 없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안아주기엔 정말 충분한 시간이랍니다. 하루에 1분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면 어떨까요? 정동진 하면 보통 일출 또 우우우우 모래시계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아 이젠 또 해시계공원이 또 유명해지겠군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죄송합니다. 자, 아까 보니까요. 근데 그 박물관에 시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딱 보면서 우리 호석 씨한테 정말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시계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알겠네요. 저는 젊어지는 시계. 네. 어떻게 좀 구입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가죠. 네. 저도 네. 구입하고 싶습니다. 네. 아, 한 해가 지나고 또 반이 남은 시점인데요. 정동진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여행 네.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계속해서